미추홀구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운영하거나 방문하면서 영업에 지장을 받았던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재개장을 지원합니다. 이번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의 일환이며 미추홀구에 사업자 등록이 된 소상공인 점포로 4월 22일부터 6월 5일 사이에 보건소로부터 소독 명령을 받은 곳입니다. 최대 90만 원 한도에서 인건비와 임대료를 제외한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, 홍보, 마케팅비, 공과금, 관리비 등이 지원됩니다. 미추홀구는 2차 확진자 방문 점포를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서류 검토 후 다음 달 3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.